안녕하세요. 조이 아빠 이석재 목사입니다. 모든 로고스 강의가 다 유용하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번 강의는 정말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거를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여러 번 보시거나 따로 잘 적어 놓으셔서 어떻게 로고스를 통하여서 설교를 준비하는지, 특별히 주석, 좋은 주석들 어떻게 고르고 그것을 어떻게 보고 준비하는지, 그거에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은 제가 그간 2012년도, 11년도 미국에 가서부터 지금까지 담임 목회자가 되면서까지 있었던 한 대충 한 8년 정도의 설교 주석들을 보고 참고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설교를 할때그 해당되는 본문의 내용을 관찰 묵상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그것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묵상하는 거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묵상도 할 뿐만 아니라, 관찰할 뿐만 아니라, 좋은 주석들을 발견하고 보아야 합니다. 이 좋은 주석들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것에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신 것이 있을 텐데, 먼저 가장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이고 잘알수 있는 bestcommentaries.com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bestcommentaries.com인데,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소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시켜드렸고, 또 로고스 자체 강의를 하거나 후배 또 동료 목사님들에게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장점이 뭐냐면 이 모든 주석들에 대한 평가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점수화, 별표 점수화를 해놨다는 거예요. OT를 가보시면 OT북에 제네시스가 있습니다. 제네시스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스코어, 점수가 매겨져 있어요. 90.8. 역시나 고든 웨남의 WBC 주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NICOT, 그죠? 시리즈의 창세기 주석이 85.2. 이와 같이 쭉 이렇게 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들은 뭐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상대 평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했다라고 어떻게 레이 점수 스코어를 매겼는지에 대해서도 이 사이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을 가보셔도 네, 이렇게 마태복음 이렇게 가보면 D. 칼슨의 이 주석이 86.8 이렇게 되어 있죠. 제 기억에 가장 기억에 나는 게 신약의 이 요한복음 주석입니다. 요한복음 주석 보면 있을 수 없는 점수 100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D.A. 칼슨의 필라 주석을 100점을 줬습니다. 참 그런 게이 필라 주석이 한 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필라 주석을 요한복음을 쓰신 분이 또 계신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분에게는 참 같은 주석을 썼는데 칼슨은 이제 100점을 맞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좋은 주석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잘 모르실 텐데 탑5 주석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탑5 주석 사이트는 예, 제가 어떻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베스트 커멘터리스는 너무 많아서 이거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서 내가 점수 이렇게 참고를 해야 될지가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1번, 2번, 3번, 4번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요. 탑5는 조금 더 간략합니다. 지금 제네시스에 가보면 고든 웨남 거에 WBC가 왜 좋은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WBC의 시리즈의 레이아웃은 읽기에 사실 친근한 건 아니다. 하지만 외남의 이 주석 이 경우에 있어서는 확실히 해결할 가치가 있다. 그런 또 외남의 외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수적인 입장 관점에서 창세기를 썼고 되게 주석이 주의 깊고 디테일하고 항상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주석입니다. 두 번째 우리 NAC 주석 복음주의권 남침례 교단권 주석 아닙니까? 이 주석에도 이런 장점이 있다. 또 NICOT도 이렇다. 그래서 총 다섯 권의 주석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말고도 더해서 읽어볼 수 있는 거를 사실 설명을 더해 줍니다.
다른 도움되는 주석들이 창세기 주석에 있다. 뭐 그것들 중에 브루스 왈트키 혹은 데레거 혹은 뭐 이런 사람들의 주석들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주석 중에 어떤 것이 1, 2, 3, 4, 5번 정도에 들어가서 할수 있는 건지 이런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누가복음 주석 한번 볼게요. 여기는 여기 바로 밑에 내려가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주석에 대해서도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누가는 알시스 프라울의 그렇죠?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복음서다라고 하면서 사복음서 이제 가장 길고 어떻고 하면서 이런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알시스 프라울의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걷기 뭐 이런 이 약간 설교적인 인사이트가 많은 이 주석입니다. 이제 제가 참고로 지금 누가복음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을 많이 참고를 했죠. 이제 1번은 역시나 이제 대럴복의 누가복음 이 BCNT 베이커 시리즈 주석입니다. 이게 관점이 사실은 또 아주 달라스 신학교 교수님이고 워낙 유명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전평이 나 있는 분이라 아주 훌륭한 건 틀림없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1번이 대럴복의 BCNT NAC 그다음에 틴데일, WBC, NIGTC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또안 나와 있지만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 나와 있네요. 사실 이제 누가복음의 이 대럴복 이전에 왜냐하면 대럴복의 글들을 보면 계속해서 비교하고 그분의 내용을 반박하거나 더 발전시키는 글이 있는데 이게 앵커 바이블 그 커멘터리 시리즈에 있는 조셉 피스마이어. 예, 그 주석입니다. 이제 그게 여기는 좀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거기로부터 대부분 이제 글들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연구를 토대로 워낙 이제 누가복음 그 연구로서 의미가 있으셔서 그런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서 주석들을 탑 5까지 이렇게 보시고 다 설명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밑에 이제 다른 부분들도 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주석들을 찾아가지고 좋은 주석을 내 시간의 한계에 따라 뭐 영어 주석이 두 권, 세 권, 뭐 다섯 권, 일곱 권, 역량에 따라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주석을 평가해 놓은 책이 따로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또 고마운 분들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로고스 책에 보면 올드 테스먼트 커멘터리 서베이라고 해서 트램퍼 롱문 3세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문학적 성경 해석 그 책을 쓰시기도 했고 구약에 있어서 문학적 성경 해석에 이제 워낙 거장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분이 구약 주석을 다 평가해 놓은 서베이 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아까 단순히 스코어로 되어 있던 거 수준을 넘어서 약간의 코멘트를 넘어서 이분은 또 개인적으로 이제 별을 다섯 개로 만들어서 이게 학자들과 평신도와 사역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점수를 이렇게 줬는지 나름 아마 이 분야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아예 그런 거를 이제 물론 본인도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감히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말 서문에 밝히면서도 이 주석에 대한 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책에 이제 쭉 되어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내려가다 보면 이베류에이션이 있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자 보시면 나는 주석들을 1에서 5 스케일로 평가를 한다. 4에서 5 별을 받는 건 하이마크이다. 그리고 3개는 분명하게 주석이 좋거나 뭐 아주 뛰어나진 않지만 좋다. 근데 하나에서 2개 별을 받는 거는 의미는 이제 제 커멘터리가 아주 좀 불충분하고 좀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L이라고 한 거는 레이펄슨이고 M이라고 하는 건 미니스터고 또 세미나리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고 S는 스칼라가 평가해 놓은 거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구약을 했다면 신약 주석들에 대한 비슷한 시밀러 가이드가 있는데 이게 D.A. 칼슨의 뉴 테스먼트 커멘터리 서베이 칠판을 베이커 거를 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제네시스로 가볼까요?
제네시스 창세기를 가보면 정말 양이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창세기 주석을 그냥 단순히 이름만 쓰지 않고 이렇게 평가들을 다 해놓은 겁니다. 아주 훌륭한 이제 평가들이죠. 이게 일반 그냥 어설픈 사람들이 조금 주석 봤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저명한 구약의 학자가 각 주석들을 평가해 놓은 거죠. 잘 보시면 M, S가 보이십니까? M이 미니스터 사역자고요. S는 스칼라입니다. 한개반 받은 거예요. 아까 말했죠? 롱맨 3세가 열악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월터 브루그먼 것 같은 경우는 어우, 그죠? 평신도하고 사역자들이 보기에 별 4개. 괜찮죠? 제가 이제 미리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NICOT 같은 경우 4개 반. 특별히 스칼라와 미니스터.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NICOT 시리즈가 언어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 로고스 강의 많이 들으시고 하시는 분 중에 이제 UBS 시리즈 보실 겁니다. UBS 그것도 이제 싸게 좀 팔았는데요. Understanding the Bible Commentary 시리즈. 이것도 나쁘지 않은 주석. 편하죠, 사실. 그래서 레이펄슨하고 미니스터들이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성경의 그 주석 스타일이다. 4점 정도 줬고요. 그다음에 NAC 주석 4.5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주 이지고잉하죠. 사역자하고 평신도들이 보기에 좋다라고 했으니까 NAC 주석이 그래서 참 좋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평가를 좀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들을 보고 이제 구약의 주석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뭐 이렇게 사사기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어우 5점 맞은 거 있습니다. 5점 맞은 거. 야, 역시 NAC 주석 5점 나왔습니다. 게다가 평신도하고 사역자들이 보라고 했으니까 보기 너무 좋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어우, 여기도 5점짜리 점수가 있네요. WBC 거고요. 아무래도 스칼라하고 이제 미니스터들이 보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사실 시리즈 전체가 다 유명하진 않거든요. 시리즈의 어떤 그 저자들 때문에 사실은 유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주석들을 평가해서 좀볼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구약이 그렇다면 신약은 아까 말한 대로 누가 있냐면 D.A. 칼슨, 우리 요한복음 필라 100점 맞은 D.A. 칼슨의 이제 7판이라는데 저는 이제 6판까지가 제가 알기로 이제 디지털화돼서 로고스에서 팝니다. 예, 2007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다른 내용들 이제 뭐쭉 어떻게 자기가 썼는지 이런 설명들을 또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공간복음에 대한 설명하고 마태복음 얘기 나오고 마가복음 하는데 저는 이제 누가복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참고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이게 보면은 데럴복의 2 볼륨짜리 BCNT, 그 베이커 주석이 이 정도 가격 하는데, 짝으로 이렇게 하는데, 각각 이렇게 해서 두 짝으로 이 정도 가격 한다. 이게 아주 이해할 만하고 잘 써졌고 아주 인텔리전트하다. 이제 보게 할 때, 너는, 이제 다른 커멘터리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러나, 이게 조금 더 지금은 오래됐지만, 조셉 피츠마이어의 앵커 바이블 이제 커멘터리 요거 1981년도 얘는 1993년 한 15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얘참 마스터피스라고 얘기하죠. The work is a masterpiece of learning. 정말로 잘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데럴복이 쓰는 걸 보고 또 혹은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데럴복의 얘기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비교 평가가 좀 되겠더라고요. 또 NIGTC의 하워드 마셜 신약 개론에 또 중요하죠. 신약 성서 개론. 예. 그래서 요 책도 소개를 해주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밑에 좀 내려가 보면, 예, 우리 닥터 앨리스. 제가 다닌 학교에 우리 에런선 교수님의, 이제 그 담당 교수님이셨던 분이 썼던 것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게 뭐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아까 누구죠? 트럼프 롱맨 3세처럼 그렇게 돼 있진 않지만 쭉 연결해서 했지만 보다 보면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냥 붙여서 쫙 설명을 어마어마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 리온 모리스의 책 틴데일 시리즈
또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내용이 어떻고, 뭐 살만하고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쭉 써놓고 자기들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가복음을 하나 잡고서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죠? 한 2, 3년은 최소한 걸릴 것 같은데 저도 사도행전까지 한 5년 생각하는데 이런 글들을 보면서 어떤 좋은 주석들을 내가 먼저 읽어야 되는지 봐야 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뭐 평가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보면서 좋은 자료가 있다면 내가 소화할 수 있을 일주일에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을 선정을 하여 로고스에서 이제 책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한 내용들을 그럼 한 5권, 7권을 뽑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어떻게 로고스에서 관리하고 또 볼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하기 좋은 게 바로 페이버릿 즐겨찾기 기능입니다. 즐겨찾기 기능은 도구를 눌러보시면 서재에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북마크에 단축키로 해놨습니다. 자주 즐겨찾기를 가니까. 왜냐면 즐겨찾기를 통하여 자료들을 도출해 꺼내는 것이 편리해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맨드 7, 7이 이 즐겨찾기에 해당됩니다. 이 보시면 이게 이쪽으로 좀 돼 있어서 그냥 양해하고 봐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 누가복음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아까 R.C. 스프라울의 A Walk with God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눌러보면 그렇죠? R.C. 스프라울의 이 책을 저는 이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놨습니다. 읽기 쉬우면서도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책으로 뽑아놨고요. 쫙 설명이 물론 다 있지요. 1장 1에서 4절 그 서문에 대해서 누가는 누구인가, 누가는 왜 썼는가, 그렇죠? 누구에게 누가가 썼냐, 그 복음서의 특징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 이렇게 읽어보면서 할 수 있고요. 또 저는 또 NIGTC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넣는 방법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제가 누가인데 NAC 주석이다. 지금 다 점수 좋았던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거기 점수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문법적인 내용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라우나이다 넘버는 어떻게 되고 또 바오 사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이것도 부정과거 이제 능동태 직설법인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데 이것들이 각각의 주석들과 성경 번역들은 이와 같이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제 우리 그 UBS라고 아마 하는 그거가 있거든요. 저도 여기 있네요. 이 UBS 핸드북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이제 글을 쓰기도 했지만 얘는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장 1절에 대한 부분들 이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이렇게 좀 써 있습니다. 쭉. 근데 얘는 아주 명료하게 써놨습니다. 이걸 내용들을 탁탁 정리해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탁탁 정리하고 질문을 두고 답을 주고 근데 이 질문이 그냥 내가 궁금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누구라도 궁금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질문화 시켜가지고 이 질문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되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은 질문들 속에서 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엑셀컬 서머리 이거를 더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라 주석이죠.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필라 주석으로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순위 안에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놨고요. 요거 이제 틴데일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같이 보도록 하고. 또 헤르메니아 주석 시리즈 또 이것도 있고요. 또 IVP에서 나온 주석 커멘터리에 대한 부분 누가 부분이고요. 이제 렌스키 것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제가 정리를 하느라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한국 주석들 번역이 아직 로고스에서 되지 않은 것들 또 됐어도 로고스에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또 급한 대로 또 필요한 대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누가복음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빼놓은 것이고, 평상시에는 꼭 누가복음만 하지 않고 수요일이나 금요일 또 다른 설교 때는 그때그때 어떤 책들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설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누가복음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요한복음 한다, 사사기를 한다 이럴 때 그런 주석들을 어떻게 저 이렇게 좋은 베스트 커멘터리하고 탑5에서 갖고 와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즐겨찾기 폴더 기능입니다. 보시면 저는 OT와 NT를 이와 같이 해놨습니다. 자, OT를 눌러보면 창세기부터 저는 39번 말라기까지 다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놨습니다. 상위 폴더, 하위 폴더가 있는 것이죠. 자, 제가 한번 룻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사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이 사사기의 주석 좋은 거 세 가지, 이렇게 또 여기 타임라인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사기 주석도 이게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데일 랄프 드레비스? 이 사람께 상당히 인사이트가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사사기 거를 넣어놓고 또 사무엘상 것도 이렇게 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이제 주석들을 여기에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모든 주석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고 진짜 여기 서재를 들어가셔서 그죠? 저지에 대한 부분 코멘터리를 찾아서 한다. 여기서 어떤 게 좋은 줄 알고 합니까?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고 미리 베스트 코멘터리나 다른 자료들을 통하여 여기에 넣어놓을 경우에 바로 불러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신약도 다 해놨습니다. 1번부터 27번. 이거는 제가 넘버링을 다 일부러 눌러놓고 이렇게 쳐서 넣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신약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제는 로마서 설교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1장 1절로 맞춰놨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집니다. 1장 1절을 넣고. 자, 이렇게 되고요. 또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설교를 할 때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또 어떤 책에서 갖고 왔는지 뒤에 출처를 좀 이렇게 달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눌러보면 이와 같이 또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약과 구약을 이 즐겨찾기 폴더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저는 또 히브리어하고 그릭에 대한 좋은 이제 자료들, 뭐 니스라한테 28판, 아파라투스나 뭐 BHS, 할럿이나 뭐 이런 자료들을 여기다가 또 모아놓기도 했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컬렉션으로 해도 되고 또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쓰시는 분도 있고 있는데 즐겨찾기에 넣어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아틀라스도 이제 좋은 지도들을 여기다 따로 모아가지고 금방 또 찾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즐겨찾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만 모바일에 가가지고도 즐겨찾기가 그대로 뜹니다. 모바일에서는 사실 서재 열고 검색해서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찾을 때는 즐겨찾기에 넣어가지고 하는 게 있죠. 아예 모바일 내에서의 페이보릿도 따로 있거든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저는 딕셔너리도 여러 뭐 바워 사전부터 쭉 이것들을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 이건 단권입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 그 학교 가가지고 디민 할 때 이제 들었던 수업 이 책 요거 때문에 이제 요거 이렇게 우리 알렌 교수님 데이비드 알렌 교수님이 이거 보고 하라고 본인이 쓴 거 가지고 설교 그 텍스트 드리븐 프리칭 설교 강의를 하실 때 읽었던 거라 이렇게 밖으로 빼놨고 저는 또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책을 이렇게 Exhaustive Dictionary of Bible Names 이게 있거든요. 아주 그냥 성경에 나온 여러 이름들 중에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들 한 34가지 정도가 까뚜터, 아돈, 아도나이, 엘, 엘로아, 엘로임, 엘 올람, 엘로이, 엘샤다이 이렇게 쭉 야, 여호와 쭉 해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여호와 디스케노 여호와는 나의 의로우시다. The Lord is righteous. 이런 식의 책들도 필요할 때는 여기다 넣어놓고 쓰게 되고요. 또 보시면 아까 했던 이런 New Testament Commentary, 또 Old Testament Commentary Survey를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주석을 골라서
설명하고 찾아서 보는 것이지요. 또그 외에 또 다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주석을 찾았냐. 그렇다면 이 주석을 가지고 실제로 설교할 때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또 틈틈이 제가 하는 설교의 어떤 연구했던 과정들, 이 경로, 그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합니다.